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원희룡이야. 원희룡은 검사 출신의 3선을 지낸 중견 정치인이자 제주도 지사를 두 번이나 한 제주도의 왕인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위로 컷오프를 통과하여 이모의 여성 낙허 서문탁 씨의 유튜브에서 화천대유 1타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중인 국민의힘 예비 후보야. 그럼 제주의 아들 귤채앙 원희룡에 대해 한번 말해볼게. 원희룡은 1964년 서귀포시 종문 출생의 이남사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특이하게 집안이 제주에서만 14대째나 살고 있는 핏줄부터 감귤즙이 흐르는 탐나도 토박이 집안에서 태어난 희룡이는 어릴 적부터 천재소년이어서 5살 때 가르친 적도 없는 아버지 농약병에 있는 제품 이름과 가격을 다 외울 정도였고, 호기심도 많아 농약의 대갈통을 샴푸질하는 엉뚱함까지 갖춘 전형적인 천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난했던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체 1등, 고등학교 3학년 내내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희룡이는 일찌감치 제주의 천재라 불리며 82년 펼쳐진 제1회 학력고사에 응시하게 되는데, 지금의 수능인 제1회 학력고사는 그 당시 공부 좀 친다는 학생들이 대거 나와 화제가 되었어.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아프니까 킹충이다의 김난도 교수는 물론 진중권 장하준, 조국 선택, 익명의 깡패 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거기서도 가볍게 전국수석을 차지한 희룡이에게 공부의 비결이 뭐냐 묻자 수능 역사에 회자되는 전설의 명언을 최초로 탄생시켰는데, 바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었어. 하지만 훗날 이건 전두환 정권에서 사교육금지 조성을 위해 쪽지에 적어준 거짓말이었다고 하였는데, 아씨 괜히 교과서로만 공부했네. 그렇게 전국수석으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희룡이는 1학년까지는 공부만 하다. 2학년 때 정경들이 여학생을 원순하는 추행사건이 벌어지자 빡친 나머지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서울대 수재라 불리는 범생이가 연이은 학생운동으로 수배까지 되자 서울대 총장과 지도교수는 제주까지 찾아가 아드님 좀 정신 차리게 도와달라 빌 정도로 관심을 받았지만, 수배 때문에 몇 년간 잠수를 타자 제주도에서는 벌써 제주의 천재 원희룡 뒤진 거 아니냐고 모두 슬퍼했다고 하였는데, 사실 벌써 정신 차리고 2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 제34회 사법고시에서도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는 화려한 부활을 하여 제주도민의 두유는 원희룡, 제주국공에 등극했어. 그렇게 희룡이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되어 딱지아웃 사건, 일본 다단계 피라미드 범죄 등 주로 경제사범을 소탕하다 97년 부산마약사범 담당 검사로 부임하여 뽕쟁이들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뽕쟁이 잡는 검사가 되기 위해선 검사도 약간 맛이 가서 범죄자 대갈통 깨고 반 미친놈 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 태생인 모범생인 희룡이와는 맞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검사를 사직하고 정치권에 입문하려 하자 오랜만에 나온 FA 대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배중희와 회창홍의 러브콜을 둘 다 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회창홍을 선택하여 한나라당으로 입당, 당내 젊은 개혁을 담당하게 되었어. 그리고 남영필, 정명국과 함께 도원결의를 맺은 남원정 트리오를 결성하여 지금은 두 명 다 돌아가셨지만 이들과 소장파로서 당의 꼰대들과 맞서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와중에 우연히 타는 역풍 때문에 서울을 다녀준 17대 총선에서 홀로 양천구를 지켜내 재선에 성공하는 등 개인 기량도 급상승하였어. 그래서 다음에 벌어진 최고 경선의 그네를 이어 2등으로 선출되며 지금은 개준쓰기가 가지고 있는 최연소 최고위원에 불과 40의 나이로 선출되었는데, 뒤엔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도 명바이 그네 를 이은 3위를 하며 그 당시 차차기는 오세훈 아니면 원희룡이라는 게 정설일 정도로 잘 나가게 되었지만, 보수 최고의 재난 사태인 친이 친박대전에 휩쓸리게 되면서 본인의 정체성도 함께 날아가며 나랏길만 걷게 되었어.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1렙다, 2011년도 당대표 선거 4위 따리를 기록하며 점점 좆밥돼가던 희룡이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고향인 제주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개좆밥되고 고향으로 쫓겨오는 모양새가 민심이 날아갈 거라 생각하였지만,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는 성향을 보이는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아들이자 제주의 자랑인 원희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 국뽕은 죽지 않아요. 그렇게 제주에서 6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주도 지사가 된 희룡이는 무리한 개발보다 내치에 집중하여 지자체 청렴도가 전국 17개 도 중 16등이었던 제주도를 3년 만에 전국 4위로 올려놓았으며, 지방자치단체평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잠깐!
궁금하겠지? 그 당시 청량도 17등은 전라남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16등으로 올랐고 지금 꼴찌는 광주광역시야. 그네 탄핵 이후엔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미래당에 잠시 있다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의 재선을 성공하며 자신을 증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귀싸대기를 맞는 굴욕을 받기도 하였는데 저굴욕인 건 철칙에 맞았지만 제주도 이외에는 전혀 이슈가 안 되었다는 게 더 굴욕이었어. 그 후 미래통합당에 다시 입당한 희룡이는 세 번째 제주지사직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을 노리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 딱 걸려 검찰에 기소되며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어. 이유는 황당하게도 제주의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희룡이가 법카로 피자를 사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신기하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한 전남 진도 출신의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기소를 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피자를 도미노나 파파존스 사줬거나 피자나라 치킨공주까지 사줬다면 바로 사형이었겠지만 다행히 피자스쿨 사주는 바람에 벌금 90만원으로 지사직을 겨우 유지하게 되었는데 도둑 같은 건 6개월간 피자 재판받으며 끌려다녔지만 이것도 조회수 300달이 나오는 등 노관심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이처럼 소리 없이 정치하며 변방에 떠돌긴 하였지만 민주당 상대로는 지역구 3선 도지사 2선을 하여 오전 5승 전승을 하는 동안의 암살자 같은 활약을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2000년대 본인보다 잘 나갔던 대권 잠룡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권 도전하자마자 잘 나가던 개준쓰기와 한따까리하며 귤짱이라는 새로운 기믹에 도전하던 중 추억의 개그맨 리마리오 씨의 유튜브에 나와 화천대유 1타 강사로 복잡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여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 역시 공무천재의 짠말을 보여주었는데 그와 대비되게 제명이 국정감사 때 돌대가리 의원들은 내용이해 못하고 가서 할 말 없으니까 국민이 보고 있니 어쩌니 내용 1도 없는 호구마 터진 족바는 소리만 하며 글씨발 개찐따같이 넣는 거 보고 모니터 부술 뻔 하였는데 진짜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희룡이처럼 처음부터 공부를 졸라 잘하든지 아님 진짜 주기적으로 시험 쳐서 뇌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지 사람구실 할 것 같아. 이처럼 오늘은 원희룡에 대해 알아봤는데 센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센 놈이다를 보여준 희룡이를 보면 역시 정치 잘하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가리가 똑똑한 게 첫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전까지 너무 살이며 운영하는 바람에 임팩트가 없었긴 하였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뭔가 깨달았는지 부인까지 나서서 제명이 저격하거나 방송에 나가서 제명이 부르는 대가리를 깨우는 등 어려운 제대로 끄는 모습인데 그래도 너무 안 철수하지 말고 희룡이의 장점인 부드럽고 스마트한 이미지로 계속 정치해간다면 이번엔 떨어지더라도 다음번에 당대표 한번 나가고 차기에는 대권 한번 제대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군침이 싹 도는 생각을 하며 헬라봉 하나 까먹고 싶어진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